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코너가 없어졌는데도 아무도 아쉬워하는 사람이 없는 착한 녀석들입니다. 이제는 코너가 없어졌다 그래도 아무도 믿질 않습니다. 실은 저희도 안 믿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저번 주에 바람을 아주 잘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코너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녀석들 시즌4입니다. 그런데 막상 무대에 올라오니까 할 게 없습니다. 형님, 뭐 게임이라도 하죠. 좋습니다. 오늘 온 관객들이 한 1,000명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인원이면 재밌게 게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10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닉네임 생각하세요. 유치하게 킹콩 샤오 이런 거 안 됩니다. 캡틴 큐 이런 거 안 돼. 안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아이엠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아싸 민이라고 해. 아싸 복학생. 아싸 아싸 아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아싸 복학생. 아싸 너 해봐. 빨리 못하지, 빨리 이거 말고 빨리 하고. 왜 못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닉네임 하나 만드는 것도 어렵듯이 우리 개그맨들도 일주일 내내 아이디어 짜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도 어디서 본 것 같다, 표절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둘째 표절한 게 있습니다. 저도 사실 표절했습니다. 옥동자 얼굴 표절했습니다. 걸릴까 봐 박주영도 섞었어. 그리고 퓨전! 지금은 지역광고 방송 시간입니다. 야! 너 옷이 이게 뭐야! 아, 옷 사야 되는데 어디 값싸고 친절한 데 없나? 걱정 마세요. 저희 싸구려 패션몰이 있잖아요. 싸구려 패션몰?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싸구려 패션몰에서는 옷을 구매하시는 모든 손님 여러분들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어찌나 친절한지 제 속옷까지 입혀주더라니까요. 쉽게 실증내는 분들을 위해서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추천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유행을 타지 않는 군복을 추천해주더라고요. 저희는 365일 내내 이벤트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정말이에요. 폭탄 세일이라 가봤더니 진짜 폭탄을 주더라고요. 뿡! 아이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친절하게 들려오는 고객님의 유행어. 카드로 해드릴까요?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둘러보고 올게요. 굴레방다리 좌측으로 200m 패션의 메카 싸구려 패션 멀멀멀. 정 과장, 이번 주 회식 자리는 정했나? 아직 못 정했는데요. 옛기 답답한 사람아. 회식 장소 때문에 고민이세요? 저희 살 없는 갈비집으로 오세요. 살 없는 갈비, 출출할 땐 갈비, 영양 만점 한우, 맛 끝내줘요. 양 풍부해요. 친절한 서비스.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살 없는 갈비집에서는 고기를 드시다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정말이에요. 고기가 질기다 그랬더니 지가 두 번 씹어주더라니까요. 저희 갈비집에서는 옷에 고기 냄새가 배일 염려가 절대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갈비를 먹는데 옷을 싹 다 벗기더라고요. 저희 갈비집은 100% 한우만을 사용합니다. 정말이에요. 수입산이냐 물어봤더니 어차피 소가 영어 쓰는 것도 아닌데 뭘 따지네요. 유명 탤런트 이계희 씨도 저희 갈비집의 단골 손님이십니다. 불판위 고기를 싹 쓸어버리래. 단체 손님을 위한 공급차 테이크.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살없는 갈비찜. 아, 또 먹고 싶다. 아, 우리 집 TV 드디어 버릴 때가 된 것 같아. 아, 이번 달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냥 버리지 뭘. 잠깐! 어? 그냥 버리지 마시고 저희 너나가저 재활용센터로 가져와 보세요. 너나가저 재활용센터? 45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저희 너나가저 재활용센터에 오시면 모든 중고가 새 것이 되어서 나갑니다. 정말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다녀가신 뒤 새 사람이 됐어요.
저희 너라가죠 재활용센터에서는 모든 물건을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정말 착각했어요. 새 거랑 가격이 똑같다니까요. 한발 앞선 고객 관리를 위해 여러분의 물건을 직접 관리해드립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한발 앞서서 어디서 온수도 망가질 것 같다고 미리 가져가더라고요. 김우 MC 유재석 씨도 항상 이용하시는 너나가죠 재활용센터. 안녕하세요. 반지하 제 방에 크레파스로 에어컨을 그리려다 작은 방이 너무 추울 것 같아 선풍기로 바꿔 그린 고시생 노량진 박입니다. 고시생이 가장 먼저 포기해야 하는 건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우린 형법과 사랑을 하고 민법과 연애를 합니다. 그런 것들에겐 기다려달란 말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차마 기다려달란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냈어? 수진아, 너 그거 기억나니? 우리 처음 사귀던 날 기억하는구나. 12월 15일 통장 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아서요. 그나저나 걱정이에요. 창시경이 옥상으로 빨래 거들어 간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진박아, 진박아, 누가 옥상 문을 잠가놨어? 아, 잠깐 인사시켜줄게, 닐슨. 에? 인사해, 진박이야. 닐슨 어서 인사해. 뭐 하는 거야 형? 이게 뭐예요 형? 닐슨! 닐슨! 왜 이러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야, 이거 무슨 소리야? 불량배한테 이거 어떤 여자가 지금 당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 자식들이. 형 참아요. 지금 어떤 세상인데 지금. 야, 우리 법 공부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불의를 참으면 사람들은 누굴 믿고 살겠니? 나 갔다 온다. 이씨, 죽었어. 창시경은 여자를 괴롭히는 불량배들에게 그 손을 당장 놓으라고 호통을 쳤고 나지막히 눈 까르라는 말이 되돌아왔어요. 창시경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은 귀신 잡는 해병대라고 말하자 불량배들은 오늘 이후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을 만들어주겠다며 창시경의 귓방망이를 가격하기 시작했어요. 창시경은 자연스럽게 형들 이제 그만하세요 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지만 불량배들은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진박아, 진박아. 어, 형. 야, 내가 여자를 구해왔어. 형이 구해온 거예요? 어. 우와. 나 이제 민법이랑 연애 안 해도 돼. 나 이제 진짜 연애할 거다. 아, 형, 일단 앉아. 예, 일단. 예, 일단 앉아. 야, 이 드라마 같은 데서 말이야. 예.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예. 야, 이거 봐라. 이 분위기 있는 거 봐. 이 생머리. 예. 야. 예. 야, 도로 갖다 놓기 빨리 엎혀. 예. 생명의 은인, 이제 난 당신 거야. 유민의 주장은 과연 누구인가? 훌륭한 절대 무거. 파리 프란타포르테에서 우리 각기도 패션이 유행이라고 한다. 우와. 우와. 너희들도 나처럼 패션에 유념하도록 하여라. 어? 사부님! 이건 여름에 유행하는 젤리슈즈 아닙니까? 이건 젤리슈즈 아니고 배꼽대기도 아니야. 이건 젤리슈즈 아니고 배꼽대기도 아니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부님! 사부님, 올 여름을 준비해서 인기랑 제가 피부색을 아주 이쁘게 선탠했습니다. 그래, 모델이라면 예. 선탠을 해야지. 휴! 응? 뭐 속옷을 입었냐? 이건 남자가 태운 것도 아니고 여자가 태운 것도 아니야. 이건 여자가 태운 것도 아니고 남자가 태운 것도 아니야. 여자가 태운 것도 아니고 남자가 태운 것도 아니야. 호감도 아니고 비호감도 아니야? 이 녀석들! 무도인들이 여자 흉내를 내! 죄송합니다, 사부님. 이 녀석들이 말이야. 어? 어? 사부님! 여자 속옷! 이거 브라자 아니에요? 어, 여자 속옷! 맞잖아요! 보여주세요! 이거 브라자도 아니고 팬티도 아니야. 이거 브라자도 아니고 팬티도 아니야. 드래김도 아니고 테이프 늘어진 것도 아니냐. 이 녀석 앙드래김 선생님을 이렇게 야타타 이런 느린 스피드로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나. 사부님 바보 같은 녀석, 빛보다 빠른 풍운 신검으로 너의 목숨을 가져가겠다. 풍운 신검, 얘들아 풍운 신검을 준비해라. 천사가 만들어. 풍운 신검, 빛보다 빠르다. 사부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안 돼. 야! 걱정하지 마시오, 제가 합니다. 예! 소리가 경쾌하다. 아, 이건 입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칼소리도 아니야. 이건 입으로 내는 것도 아니고 칼. 진짜 아프다. 똑바로 해라. 어쨌든 안 되겠다. 이 틈을 타서 너희들을 공격해야겠다. 예, 우리 먼저 공격한다. 스모프로 변신. 스모프로 변신. 최고지 가가멜 변신! 예쁘다.
이건 야. 내가 웃긴 것도 아니고 소품이 웃긴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웃긴 것도 아니고 소품이 웃긴 것도 아니에요. 안 되겠다. 각기도 빈살기다. 이거 복고댄스도 아니고 주차위원도 아니야. 이쪽입니다. 이쪽이에요. 이거 코너 끝난 것도 아니야, 안 끝난 것도 아니야. 신음아, 부리는 몸은 참고 눈물 따위는 흘려본 적도 없는 무뚝뚝하지만 가슴은 따뜻한 경상도 남자끼라래.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진정한 남자라 하면 구차하게 매달리지 않고 깔끔하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헤어진 여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술 한잔 하면서 꼬마 시세리만 세상을 다 마시볼라 합니다. 우리 현주가 사준 손수건이 다시는 만날 일도 없고 마주치기도 싫다. 어우 죽겠다 진짜. 어찌 알고 찾아왔노? 서울 아들 깔끔하다 하더만 촌스럽긴 하지만 여기 우리 집 앞이거든? 잠깐만 술 마셨어?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매번 이렇게 힘들어할 거면서 이리 줘. 아니다 안 하나. 아니다 안 하나. 정말 속상하게. 뭐야 물이잖아 이거. 물인데? 아니다 했다 이가. 아니 유치하게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난 오빠처럼 유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남자 더 이상 못 만나겠어. 그래 그러면 기생오래미처럼 이밖에 모르고 이만 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남자 만나라고? 되고 싶다고 누나. 아프르라. 왜 이래? 아프르라. 그럼 다음부터 막 소리치고 화내고 그런 거 하지 마. 그래, 그래 안 할게. 근데 네 응? 요즘 운동하나? 뭐? 어깨 독수리 한 다섯 마리 남겠는데. 뭐? 잠깐만, 내려놔, 내려놔. 어떻게 넌 팔까지 짧냐? 왜? 또 화내려고? 아니다. 뭐야? 어? 아, 뭐건 뭐야? 봐둬. 아, 괜찮네.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뭐야, 빨리 봐둬. 낸주 전화라나. 어머, 뭐야? 뭘 낸주에 전화해? 이제 바람까지 피냐 너? 어? 이거 봐. 문자는 왜 다 주웠어? 어? 야, 문자 쌓이면 핸드폰 무거운 거 모르나? 그냥 난 바로 그냥 바로 지우고. 웃네. 이거 봐, 이거 봐. 전화한 거 이거 다 여자야, 다 여자. 이거 박지선이 누구야? 이모. 이모야? 어, 어. 그럼 이거 장도현은 누구야? 고모? 이거 장효인은 누구야? 외숙모. 외숙모랑 새벽 4시에 통화를 왜 해? 미국 사신다 이거 미국. 그래? 어. 그럼 성현준 누구야? 작은 엄마. 내가 성현주야. 내가 여봐요. 이거 봐.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난 더 이상 오빠 볼 생각도 없으니까 오빠 마음대로 해. 뭐? 네 말이면 단둘 안 하니? 니 걸핏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니 저번에도 난 민수 얘기 또 왜 꺼내는데? 내가 니한테 물어보면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가면 되는 거지? 그 말이 아니다 이거 지금 니
지금 뭐? 아 지겨워 진짜. 너 지금 뭐 하는데? 이 진짜 씨. 에이씨 누구야? 야 너 그 꼼짝 말고 있어? 아 나 아 진짜. 반갑습니다. 조인성 씨.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감독님. 네, 하지원 씨. 예. 자, 오늘 저희가 찍은 드라마는 뭐냐면요. 온 국민을 휴양지로 보낸 드라마 발레 생긴 일. 발레 생긴 일. 첫 씬이 뭐냐면은 조인성 씨가 막 절규에 흐느껴서 막 슬프게 우는 아, 씬. 우는 장면. 예? 조용한 상태에서 니네 왜 왔냐 또. 뭐야? 아, 나 진짜. 구경만 할게, 구경만. 뭘, 넌 나이가 몇 갠데 이러고 댕겨? 나가 빨리. 영화 안 찍거든? 영화 안 찍어? 그래. 드라마진가봐 드라마. 나랑 스파 찍게 나갔어. 나 첫 시간 있어. 나 첫 시. 구경만 할게. 구경만. 야 나랑 구경해 빨리. 첫 시. 편집해서 또 물어야 되니까. 뭐야? 이리 와꿔 와봐. 이리 와꿔 와봐. 뭐야? 안돼. 와꿔 와봐 보게. 안돼. 이거 엄마가 보면 큰일 나. 뭐? 이거 엄마가 보면 큰일 나. 갖고 와보라 그러니까. 엄마 몰래 봐야 돼. 뭔데? 이거 엄마가 보면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아 이것도야? 아빠 사랑해? 아유 진짜. 아 빨리 나가시죠 빨리. 엄마한테 비밀이야? 뭘 비밀이야 비밀이는. 자 알겠습니다. 조용하시고 갑니다. 레디 액션! 가! 왜 자꾸 이러는 거야? 난 너한테 관심 없다고. 사랑한다 이수정. 가지마. 가지마 제발. 나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나 너 없으면 미치겠어. 너 우는 거 맞냐? 눈물이 그렇게 안 나? 나도 와봤다 나도. 뭐? 아 뭐야? 있어? 나 지금 바쁘거든. 구경만 할게 구경만. 딱 생각나는 조스타까지 딱 나오니까 고릴라 뭐? 시키다와 시키다 저기 네. 귀여운 고양이 터프한 고양이 저 고양이 아니 니네 고양이 어디냐고 니네 고양이. 자 알겠습니다. 자 레디 액션. 나 갈게. 언제 온 거예요? 넌 내가 왔는데 돌아보지도 않았나? 그래 간다 이수정. 저기요 제가 오늘 전화 못 받은 건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래서 전화 못 받았던 거예요. 나 이렇게 변명하니까 너무 싫은데 나 당신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믿어줘요. 믿어줄 거죠? 그래 나한테 이제. 아, 진짜 미치겠네. 나봐 빨리 뭐 하고 있어 지금? 아니 나 빵 먹고 있는데 나한테 얘기하잖아. 나한테 시선처리한 거 아니야? 이거 시선처리하고 대답한 거 아니야? 아 시선처리한 거라고? 시선처리한 거지. 네 살들이나 처리해. 뭘 살들이나 처리? 처리하기는. 넌 살 처리, 나는 처리, 처리 정정 처리. 정정 처리. 나가. 나가. 야. 아 구경만 할게. 구경만. 시끄러. 나가. 나가. 구경만 할게. 구경만. 나가 소중히 나가서. 나가서. 가봐. 차려. 차려. 앉아. 아니야 싫어. 안 앉아. 앉아. 밑에. 나 딴 데 아예 쭉 나가버려. 아예 쭉 나가. 여기 앉아도 돼. 야 뭐 하는 거야? 안 돼. 야. 거기 왜 나가 있어? 거기 왜 가 있어? 거기. 아니. 앞줄만 그냥 정면으로 보잖아. 여기 있는 사람도 가까이서 봐야지.
이게 관객들을 위한 배려요. 배려. 이야, 이 아가씨 얼굴 봐. 응? 응? 배려심이 하나도 없네. 없어. 대한민국. 하란다고 하냐? 빨리 들어, 빨리, 빨리. 이야. 뭐야? 이 아가씨 이미지가, 어? 내가 아끼던 통장이 생각나. 어, 통장? 왜? 없어 보여. 자, 빨리. 자, 마지막 가겠습니다. 네. 이거 하나 찍고 가야 돼요. 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너 구제불능이구나. 어? 구제불능은 너 같은 자식이 구제불능이라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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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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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 신원 파악은 다 됐고요. 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니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네. 제 바지가 짧다고 머리채를 쥐어잡잖아요. 아니 친구끼리 바지가 짧다고 머리채를 잡아요? 예, 남자들이 저만 쳐다본다고. 또 확인을 좀 해봐야 진짜. 되겠구만. 저 친구분 들여보내. 수고하셨어요. 팁은 나중에 드릴게요. 아니, 머리채가 이게 잘. 내 머리채. 일로 와서 빨리 앉으세요. 저 잠깐 자리 좀 바꿔주십시오. 아, 이거 하지 빨리. 아, 저기 저 당신 샤론 스톤입니까 뭡니까 지금? 저를 쳐 넣으실 건가요? 그 사람이 이거 장난치고 있어. 그나저나 저 친구분이 맞았다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전 친구를 때린 적이 없습니다. 야야, 네가 아까 나 때렸잖아. 머리채 흔들고 여기서 내 머리카락 후 하고 때렸으면서 왜 그래 진짜. 주둥이 못하다란데. 전 맞으면 맞았지 절대 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 신원 파악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름을 네. 얘기하는데 성하고 이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예. 얼 은공주입니다. 은공.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름 똑바로 얘기 안 해요? 예. 안상순입니다. 주소 얘기해 주세요. 무슨 시, 무슨 구, 동, 번지까지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서울시. 서울시. 귀엽구. 귀엽구. 강호동. 강호동. 손잡고 번지. 이 사람이 이거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지금 이래. 어? 누구신데 그래요? 뭐? 이 사람 안 되겠네. 아빠한테 전화해야겠네. 우리 아빠 한마디면 끝장나, 당신. 아니 안 되겠다 진짜. 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니 큰일 났네. 아니 관리관리 생각하시는 게 어? 아니라 그래. 저기 저 여보세요. 어 아빠 나 얼음공주. 끊지마 끊지마 아빠 끊지마 아빠 왜 끊어요 끊지마. 아, 얘 봐요 얘 봐. 집에서도 이런 대접 받고 자란다니까요. 이상해. 문제 있어요 얘. 사람 이거 진짜 중독증 얼른 내놓으세요. 아 정말 주세요. 그나저나 저 친한 친구들끼리 왜 싸우신 겁니까? 사실 친구가 아니에요. 저 친구가 아니면 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인데 관계가 잘 들어보세요. 관계가 조금 오메모하면 띠디리디디디 친구가 아니 모르겠어요 저도 잘. 이 사람이 진짜 장난하나 정말. 당신 보니까 정가 화려하시구만. 어? 무단횡단의 노상방뇨에 풍기문란의 고성방가. 이번에 이거 건이 성립되면 이번 건은 빨간 줄 가는 겁니다. 어, 그래요? 그리고 들어가서 며칠 사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한 번만 봐주세요. 아우 나 시집도 안 갔는데 내가 무슨 내가 진짜. 야, 빨간 야. 줄이 뭐야. 누가 너를 데려가 울고 있네. 왜 그러라고 시집 갈 생각은 안 해 진짜. 아, 웃긴다 얘. 왜 이래 진짜. 어, 왜 이래. 아니요 제가 경찰서에서 뭘 하겠어요. 앉으려고 그랬어. 야! 나 하나도 안 아프다 나는. 나 하나도 안 아프다. 나 빨리 이 사람들이 이거 조사 받고 못 들어가는 짓이야 이거. 유치장에 잠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얼른 들어가 있어. 사람들이 진짜. 아, 죽겠어.
아우 나 때문에 진짜 짜증나 죽겠어 진짜. 자연스럽게 말이야. 아우 뭐야 이건 또. 아우 나. 아 분위기 환해지네 갑자기 유치나요 그냥. 아니 왜 오골개 한 마리가 지금 무슨 벼슬을 세우고. 아유 나 오늘 미치겠다. 아니, 진짜 이런 미모가 이런 데를 들어오고 그래 왜. 나이트에서 부킹이 안 되니까 이제 유치장에서 부킹이 되네. 미치겠네 진짜. 잠깐만 혹시 이름이 안상순 아니에요? 안상순? 나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는데. 어? 아니에요 사람 잘못 봤어. 아유 짜증나 진짜. 무슨 안상순. 아니 저 맞는 것 같은. 너 나랑 사귀었었잖아. 나 한민관이 몰라 민관이. 한민관이란 이름 처음 들어봐요. 전 아. 전혀 모르는 사람. 이런 데선 아는 사람 없어요. 저. 아 그렇구나. 아 진짜 짜증나고. 아.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봐. 맞네. 안상순. 야 활동 여전히 곱다나. 그때 엄마 말 좀 듣는 건데 내가 이런 데서 사람 만나. 아우 진짜 짜증나 진짜. 아. 친구예요? 네 사귀었었어요 옛날에. 진짜요? 연인이었어. 아, 문제가 있어 얘. 아니 근데 왜 그래요? 윤 선생님 왜 쥐구멍이 있어 유치장에. 네. 어?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그렇게 쥐가. 어머! 만난 것도 인연인데 밖에 나가게 되면 한번 잘해보자. 응? 뭘 잘해. 아 진짜 삐쩍 꼬라가지고 진짜 짜증나게. 아 상수야 너 왜 그래. 저 윤승경님. 네, 네. 저 이거 창살 좀 촘촘하게 좀 해요. 네? 얘 그냥 나가게 생겼어요 여기. 어? 야, 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나 너 좋아하는데 아. 나가게 어딜라요 같이 있어야지. 이런 오골개 어서 풀썩거려 이거. 어? 이거 무슨 유치장이 아니고 닭장이네 완전히 오늘. 야 한경순! 너 임마 나랑 은행나무 밑에서 사랑의 맹세한 거 기억 안 나? 그 나무 내가 잘라버렸어. 자른 데서 독버섯 나더라. 아, 야, 야, 너 진짜 왜 이래 여기까지 들어왔어 진짜. 야 넌 지금 내가 오골개랑 닭장 했는데 너 그런 말이 나와 너? 어? 닭똥으로 얼굴 팩 한번 내가 해줄까? 아, 너 죽어 아무튼 진짜. 야 한경순 그만 좀 해라 좀. 넌 여기 그냥 지나가세요 여기 통과. 아 이거 어떻게 나오셨어요? 나 그냥 밀어서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까요? 아니 전 마침 뭐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한민관 씨는 저 술 깨셨으면 집으로 귀가 좋지 하셔도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야 상수야 내가 전화할게. 만나자. 됐어 엄마. 그럼 저는요? 아 정경민 씨도 저 신원 확인됐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기집애 진짜. 그럼 저는요? 안상순 씨는 저 협조도 안 하고 좀 불확실해서 더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야 지금 사람 차별하는 거야 뭐야? 됐어 나 편해. 뭐 여기서 한 이틀 자지 뭐 필요 없어. 하나도 안 무서워. 안 거북이... 무서우세요? 예. 그 옆에 계시는 분이 제정신이 아니신데 조금 있으면 아마 좀 무서워지실 겁니다. 나도 제정신 아니야. 무서울 거 하나 없어. 아우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참한 사람은 스타일도 좋고 아유 어떻게 미친 사람이라 그래 진짜. 사람이 말이야 편견 있어가지고.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춘향이라 하옵니다. 곱기만 하네. 어? 다 속옷하고 맏며느리감이야. 사또! 저는 절대 수청을 들 수 없사옵니다. 사또! 춘향이 내 인연! 수청을 들지 않으렸다! 인연을 당장 줄을 들도록 하라! 윤승경님! 예이! 줄을 들려! 이거 좀 봐봐 이거! 예이! 이거 봐봐 이거 좀! 아, 줄 들어! 이거 좀 봐봐! 역시 자네는 최고의 킬러야. 이번 일처리 아주 마음에 쏙 들어. 수고했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일 하나만 더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 있다지? 어때?
가벼운 마음으로 동생을 찾고 싶지 않은가? 진짜 마지막입니다. 잘 생각했어. 이번에 자네가 맡을 인물이야. 이름 신봉선, 나이 28세, 특기 남자 유호.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야. 어때? 보고 나니까 처치하겠다는 생각은 드는군요. 자네만 믿겠네. 형, 형은 커서 뭐가 될 거야? 난 경찰 될 거야. 그럼 나도 경찰 될래. 의미가 있다라 쟁기야. 널 찾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거다. 오늘 하루도 열두 번도 더 내 마음이 다녀오네요. 그대가 내게 위험하대도 이젠 멈출 수가 없어요. 경찰이다! 경찰이야, 거기 있어! 야, 너 같으면 쓰겠다, 임마! 야, 예송이. 지금 옥상 5층짜리야. 어떡할 거야? 포기해. 일로 와. 일로 오라고, 임마. 야! 아이, 자식. 에이씨! 버려. 야, 강력기 형사 김재욱이야. 총 버리라고. 김재욱? 너 나 모르겠냐? 헛튼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총 버려! 재욱아. 재욱아. 움직이지 마. 헛튼 소리 하지 말고 움직이지 마. 어. 자, 형 움직이지 말라!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자친구랑 헤어졌대. 헤어지긴 뭘 헤어져. 차인 거지. 보면 모르냐? 남자 여자 꽃 달고 다니고. 이게 뭐야? 이거 스튜어디스야? 어? 그러니까 차일만 하니까 맨날 차요. 걱정하지 마. 야, 차인 거야? 어, 좋아. 기자 이렇게 써먹자.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자. 선생님! 어. 여자친구한테 차였다면서요? 선생님은 차인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 거예요. 왜? 핑계. 김기열? 예? 나가. 왜요? 널 사랑하니까. 뭘 사랑해요? 선생님 왜 그러세요? 나가라고. 아니에요! 아, 그러지 마세요. 나 미친 듯이 사랑해. 아, 아니요 죄송합니다. 잘해라잉. 네. 어.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자. 아, 진짜.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면 되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냐고요? 신경 쓰지 마. 아니, 자. 자, 수업 한번 활기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오늘 여러분 1교시는 국어 시간이에요. 자, 국어 시간이기 전에 여러분들 오늘 꿈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 꿈이 있으면 여러분들 꿈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병철이는 꿈이 뭐니? 저는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에요. 내 자리가 탐나냐? 어? 보기에라, 잉? 넌 꿈이 뭐니? 저는 대통령이 될 겁니다. 나가, 출마 준비해. 아니, 자. 아니, 아니,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왜? 아니, 아니, 나가라고. 아니, 죄송합니다. 왜? 아니, 아니, 안 할래요. 지금 나가야죠. 경선에 참여해야 돼. 아니, 뭘 참여해요, 선생님. 안 할래요. 잘해라잉. 예. 똑바로 해. 자,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고. 자, 2교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요. 자, 2교실은 말이에요. 정치 시간이에요. 김기열? 예? 나가, 출마 준비해. 아, 자. 선생님, 아니, 안 합니다, 진짜. 지금 아니, 빨리 경선에 아니, 참여해야 된다니까? 아니, 꿈을 접겠습니다. 빨리 경선에 참여해. 꿈을 접겠습니다. 잘해라잉. 예. 똑바로 해. 예. 자, 여러분들 말이에요. 저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자. 그 정치 말이죠. 그 정치는 여러분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많은 참여를 해야 돼요. 국민 투표 같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딱 투표날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찍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찍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하. 이래야 나라를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치 마음에 드나요? 아니요. 3교시로 넘어간다. 아 선생님 뭘 이렇게 맨날 대충대충 넘어가요. 선생님부터가 이렇게 대충대충 넘어가니까 우리나라 정치도 이렇게 맨날 대충대충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오. 나가. 아, 왜요? 왜 네가 멋있는 척해? 아니 선생님 그런 말 너 혼자 멋있는 척해? 아니 그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어? 왜 그래? 아 선생님 맨날 왜 나만 차별해요? 옛날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요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모든 사람 평등하다고.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한국말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 모든 사람을 평등해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원래대로 얘기했던 대로 얘기해봐. 나가 생각하면 나가. 거짓말이라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어? 하여튼 거짓말쟁이에요. 어? 아주 그냥 속상해 죽겠어 너만 보면. 죄송합니다. 어? 그리고 말이에요 이번에 3교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사항이 있어요. 전국 모형 항공기 날리기 대회에 나갈 그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병철이 네가 나갈래? 아니요. 네가 나갈래? 싫어요. 누가 나가지 그러면? 선생님! 제가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나. 예, 네가 있었구나, 제가 나. 네가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요. 이거 만들어 온 거야? 네, 선생님. 잘 날라? 되게 잘 날라요. 날라봐. 자, 보세요. 갖고 와라, 자. 자, 3교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3교시. 여러분들, 3교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렸던 영어 시간이에요. 와! 아직 아닌가 보다. 에이,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배울 거는요. 여러분들 지방에 내려갈 때 버스 타고 내려가죠. 그 버스 어디서 타나요? 터미널에서 타죠. 터미널에 대한 정확한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터미널 어떻게 있나요?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맞습니다.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맞습니다. 터미널 날날 아니죠. 터미널 날날 맞습니다. 자, 비슷한 표현 뭐가 있나요? 날날이 아니죠. 널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탈수기 아니죠. 털수기 맞습니다. 자, 표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맞습니다. 자, 느낌 살려서 터미널. 내 자리가 탐나냐? 적당히 해라. 자, 기열이.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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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미널. 아니죠. 터미널, 터미널. 아니죠. 아니죠. 레가 레가 레. 춤시다 선별 치면 자 한번 제대로 변산세 와 갈갈이다 아
아니죠. 걸거리? 맞습니다. 와, 갈빵이다. 아니죠. 걸뻑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입안이 떠드는 겁니까, 변선생? 아니죠. 권선성? 맞습니다. 권선성? 왜 이렇게 떠드는 겁니까, 야? 안 떠들었습니다. 정말 안 떠들었습니까? 예. 손뼉을 치면서 안 떠들었습니까? 안 떠들었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안 떠들었습니까? 현장 없습니다. 나라라 즐겁게 안 떠들었습니까? 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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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안은 조용했군요. 예. 자, 여러분들 자 4교실 한번 넘어가 보자. 자 4교실은 체육 시간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는요 기체조예요. 모두 일어나서 선생님을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기체조 손을 간에 모은 다음에 손을 크게 원을 그리면서 돌려서 귀를 잡고 준비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이 기체조다. 선생님 이게 무슨 기체조예요? 아유 그러면 PT병 들고 가면 이게 PT체조겠네요. 그럼 PT체조 PT체조 야 송병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요. 자 선생님 문근영이 체조하면은 국민 체조. 국민 체조. 나가 한국 개그에 질 떠지 말고. 아 왜 보세요? 그게 국민 체조야? 아니 저도 같이 좀 해보려고 그런 건데. 뭐가? 왜 자꾸 저만 차별하세요? 뭐? 왜 자꾸 저만 차별하시냐고요? 뭐? 왜 자꾸 저만 차별하시냐고요? 뭐? 아니 자꾸 저만 차별하시냐고요? 어디서 선생님한테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대들어? 아니 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이렇게 대들지 그러면 입을 오므리고 대고 야 김기열! 김기열! 어? 어? 뭐? 어? 너? 야! 응? 어디? 이런! 야! 어? 어디? 이런! 야! 어? 응? 이런! 응? 야! 너? 주먹! 보자기! 아우 내가 졌다! 아이 자자! 이 말이 선생님한테 대들긴 하고 말이에요. 어? 선생님 용서 못하겠어. 선생님한테 맨날 큰 소리로 대들긴 하고 말이야. 너 오늘 잘 걸렸어. 선생님이 너 장풍으로 혼내주겠어. 기체조를 열심히 하면 장풍을 쏠 수가 있어요. 아, 장풍! 너 거기 가만히 있어 너! 장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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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왕쪽파! 역시 장풍은 아마 쏘는 게 아닌가 봐요. 왜 안 나가? 아 진짜. 선생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선생님 생각해서 여자친구도 소개해 주려고 그러고 나는 맨날 선생님 위해서 사는데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왜 장풍이 안 나갈까? 글쎄요. 왜 안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 전학 갈 겁니다. 더운데 안 문 좀 열어라. 예. 아 진짜. 여러분들께 수업을 한번 보여드려 할 거예요. 기체조 이렇게 하면 튼튼해져요. 연선생, 예. 자자 인사하세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학생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종훈이라고 합니다. 누구 말씀이심? 아니 여기 학생이 어디 갔지?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왜 거짓말하십니까? 아 여기 있었는데. 아 여기 있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 여기 있었는데. 아, 저 여기 있다고요. 왜 거짓말하세요? 아니 어디 간 걸까요? 저 여기 있다고요. 너 말씀 아니까. 학생이 있었는데 말이야. 아 여기 있잖아요. 왜 거짓말하세요? 네. 아, 이상하네. 아 진짜. 장치동동 왕쪽파! 어쨌든 말이요 이반은 너무 떠드는 것 같아. 도대체 우리 반한테만 왜 이렇게 참견이십니까? 아니 일개 평교사가 어떻게 교장한테 그렇게 입을 쫙쫙 벌리면서 대들 수가 있습니까? 이걸 입을 쫙쫙 벌리고 대들지. 그럼 이거 꼬물고 대들고 꼬물고 이렇게 꼬물고 이렇게 연선생! 어? 예. 야. 어? 어? 응? 뭐? 어? 어? 응? 이런. 어. 야. 그런 뜻이 있었군요. 예. 하지만 안 되겠습니다. 변선생 당신 내가 응징하겠어. 내가 배운 장풍으로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겠어. 네. 오 신당동 신당동 신당동. 아무렇지 않은데요? 떡볶이 즉석 떡볶이. 아! 아니 이사장님 박교자 어떤 놈이 나한테 장풍을 쌓네. 혹시 봤나? 아, 전 절대 못 봤습니다. 그래? 근데 대단한 놈이야. 뒤에까지 뚫렸네. 아니요. 선생님 글라이더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장충동 파야. 모르는 자 오자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지. 장충동으로 신동동. 밥 먹자. 맞다. 어저께 사진첩 보다 보니까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봤는데 억수로 잘생겼대 얘. 아 젊었을 때 여자들한테 인기 억수로 많았을 것 같던데. 아이고 말도 마라 말도 마. 너가 아버지 젊었을 때 동네에서 알아주는 바람둥이였다 아이가. 아이가 온 전신에 있는 그 동네 여자들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그래 헤어지면 또 여자들 상처 부주고 그럼 여자들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여자들한테 징그럽게 울리지.
와, 그러면 그 엄마랑은 왜 결혼하십니까? 내 엄마는 하늘에 내려주시다. 아, 그러면 엄마가 그 천사네. 천벌이지.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기라. 밥 먹자. 아, 김치 국물 진짜 이거 진짜 와이셔츠 진짜 새로 산지 며칠 돼도 안 없고 아이고 걱정 마이소. 어제 당신이랑 내가 그 뭐고 스폰지 그 본 거 기억 안 납니까? 그 이렇게 흰 와이셔츠에 김치 국물이 떨어졌을 때는 이 겨자하고 응? 겨자 이렇게 하고 된장하고 그리고 또 이 간장하고 이래 수세미에 우제우제 무치갖고 이렇게 살살살살살 문대 보면 그거는 벌에 쏘였을 때고 천벌 밥 먹자. 저 아버지 드릴 말씀 있는데 예. 저 지금 댕기고 있는 학원 있다 아닙니까? 그거 그만 댕기면 안 됩니까? 무슨 소리고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지는 막 공부에 취미도 없는 것 같고 귀찮고 그거 그냥 때려칠랍니다. 예자스가 부모들이 와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러는지 않아? 공부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자식아. 너 그 친할머니는 배우고 싶어도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애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80평생을 해운대 앞바다에서 떡볶이 장사만 했다. 그래, 돈은 많이 버셨지. 그래도 어려서 못 배운 게 그게 평생의 한이 돼가 부산대학교를 직접 찾아가가 떡볶이 팔아가 번 돈 전재산 5억 원을 기부했습니까? 이자 아프다. 밥 먹지. 저 보소 동미 아버지요. 아니 오늘같이 쉬는 날 가족들이 다 같이 나들이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아따. 자 아버지 그러지 말고 한번 놀러 가입시다. 맞았다. 아이고 보소 당신은 내한테 뭐 해준 것도 없고 그러면서 아니 나들이 같은데 뭐 가는 게 뭐 어렵습니까? 됐대라마. 아니 그러지 말고 아버지 날도 좋고 한데 한번 놀러 가입시다. 에헤 안 간다니까. 아 가입시다. 어 안 간다니까. 가입시다. 아 예쁜데 진짜 안 간다니까. 가입시다. 아 안 간다니까 예쁜데 진짜. 가입시다. 나이 전투에서 승리한 후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스파게티! 우! 우리는 300! 우! 이번 주도 개그 콘서트 피디님께 정말 화가 난 상태야!
지난주에 선배들이 다섯 개나 개그를 보여줬는데 방송에 나간 선배는 딱 두 명밖에 없어. 네. 난 나왔어. 나도 나왔어. 그래서 힘드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한한 상태를 개그로 승화시켰어. 이름하여 성질 개그 투어. 예스라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니 너 말고 네 아빠 아빠 오라고. 편집될 것 같다. 어려운 분위기를 물려줬어. 따르릉 따르릉 비키야 죽고 싶어. 난 박수 같은 거 필요 없어. 정말 웃기면 웃으시오. 벌써부터 웃으면 안 돼요. 워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 160도 안 돼. 170도 하는 사람 손 들어봐. 탁장 속에는 암탉이. 어? 어디 갔어? 외양간에는 송아지. 응? 어디 갔어? 부뚜막이엔 고양이. 나비야 나비야 도둑이야! 내 송아지야! 이 분위기를 타서 정명훈 장군이 마무리를 해주시오. 아. 나는 안 하겠어. 와. 편집 될 거 뻔한데 왜 해? 한번 시간 잃지 마시오. 정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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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인장군이야. 나는 관대하다. 이 애송이들 아직까지 버티고 있구나. 좋다. 내가 너희들에게 조언 하나 하겠다. 옛날에 그 유명한 농계는 외적 장수를 끌어안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밀지마! 밀지마! 아직 살아있구나. 신인들이여, 저 선배들을 이 무대에서 밀어버려라! 자, 우린 신인 개그맨 이원구. 양상국. 자, 우린 신인 개그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한 번에 웃길 수 없다. 하지만 차근차근 웃길 수 있다. 자, 먼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군인들만 웃겨보자. 자, 군인들만 웃기는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웃어도 돼. 군인들만 웃기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코너란 말이야. 그럼 시계가 10시. 10시. 그럼 군인들은? 야, 기침이다. 니네 TV 할까? 지금 군인들 듣고 난리가 났어. 지금 병장은 너무 웃겨서 제대 날짜를 까먹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안 웃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군인들 못 웃겼기 때문에 안 웃는단 말이야. 잠깐만. 저쪽에 사람 몇 명 정도 웃었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성공했어. 자, 다음 대한민국 아줌마들만 웃겨보자. 자, 아줌마들 웃기는 거야?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웃어도 돼. 아줌마들 웃기면 된단 말이야. 아유, 상국이 엄마. 어. 오늘 너무 많이 먹었어. 아이, 고기 좀 더 먹어. 아이, 배불러 못 먹어. 여기까지 올라왔어. 에이, 고기가 이리 많이 남았는데 좀 더 먹으라니까. 아이, 못 먹는데도 그러네. 그럼 갈까? 냉면은 먹고 가야지. 지금 안전한 웃고 난리가 났어. 지금 너무 웃겨서 남편 밥도 안 차려주고 우리를 찾고 있단 말이야, 누군지. 아니, 그렇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한 말이야. 지금 아줌마들끼리 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쩌다 지금 개돈을 갖고 날랐어. 날랐어. 근데 그것도 모르고 웃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그럼 우리 성공했어. 자, 다음 DMB를 보는 사람들만 웃겨보자. 자, DMB를 보는 사람 웃기는 거야? 그렇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안 웃어도 돼. 하지만 좀 웃어줘. 자, DMB를 보는 사람 웃기면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지. 어? 개콘서트 안 해? 안녕하십니까, 착한 녀석들의 유세. 어, 뭐야, 뭐야. 아, 나 터널이잖아.
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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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제가 사실 얼음 공주예요. 지금 비밀번호 가면 또 난리가 났어. 지금 지하철역을 지나갔단 말이야. 느려 주는데.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택시기사는 DMV보다가 너무 무서워서 손님들 승차 요금도 받지도 않고 난리가 났어. 그럼 우리 성공했어. 자, 우린 신인 개그맨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웃길 수 없지만 차근차근 웃겨 나간다. 좋다. 이번에는 신인들의 스펙타클한 개그를 보여주겠다. 신인들이여, 보여줘라. 안녕하세요, 김혜수입니다. 나는 곽현아. 난 장구요. 전 성현주입니다. 니넨 들어와라. 네. 니넨 너무 많이 보여줬다. 초가루. 얘들은 개그맨 된 지 두 달 됐는데 벌써 안티팬만 3만 명이다. 좋다. 이번에는 더 강한 걸 보여주겠다. 신들여, 강한 걸 보여줘라. 미션 임파서블. 신인들의 강한 에너지 좋다. 이번엔 비장의 무기다. 3인 3세. 우리는 성향전 성향우 부적용입니다. 난 놀이동산에서 퍼레이드 알바했다. 귀엽게 생겼다고 토끼 분장시켜주더라. 깡총 깡총. 나도 놀이동산에서 퍼레이드 알바했는데 예쁘다고 백설공주 시키더라. 환영합니다. 나도 놀이동산에서 알바했어. 귀신의 집 홍콩 할매 분장 안 하고. 야야야 너도 분장 안 해드렸다. 야 너도 여기 무슨 남양 특집이냐 지금? 어? 난 내 남자친구가 내 두 눈을 가리고 어디로 막 데려가는 거야. 짜잔, 눈 떠보니까 하늘 위로 풍선을 날리면서 프로포즈 준 거 있지. 아, 자기야 따라해. 앙앙. 나도 내 남자친구가 두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야. 눈을 떠보니 수백 개 촛불이 날 사랑한다고 촛불로 하트를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자기야, 너무 감동적이었어. 나도 내 남자친구가 눈을 가리고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야. 눈을 떠보니 사각의 링 위에 내가 서 있었어. 야, 너 실수한 거야. 난 효도로 여름 주먹을 가졌어, 임마! 난 내 남자친구 생일날 귀여운 춤을 보여줬다. 앙앙앙 뿌띠뿌띠뿌띠뿌띠 앙앙앙 축하 앙앙앙 생일 축하해요. 나도 내 남자친구 생일날 멋진 재즈 댄스를 보여줬다. 생일 축하해. 나도 남자친구 생일날 환상적인 댄스를 보여줬어.